네, 안녕하세요. 자, 2월 둘째 주 라인6 HX 스톰프. 오늘은 클린 사운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제일 먼저 앰프로 한번 볼게요. 앰프에 보면 이제 이쪽 화면에 앰프를 선택할 수 있는데, 저는 지금 US 딜럭스 VIB라는 앰프를 선택했어요. 딜럭스 리버브라는 앰프, 나머지 것들은 다 뮤트를 해볼게요. 리버브까지 다 닫고 그냥 앰프만 들었을 때. 퓨어하다고 해야 되겠죠? 여기서 뭐 그렇게 세팅 값을 많이 만지진 않았어요. 드라이브는 한 2.7 정도 좋습니다. 가장 클린한 사운드가 나는 곳이 한 2dB에서 한 3dB 정도 사이인 것 같아요. 좋은 것 같아요. 자, 베이스 그냥 센터 5고요. 좀 두툼하게 한번 들어볼까요? 10까지 한번 줘보죠, 뭐. 저는 베이스를 많이 쓰지 않는 편이에요. 그래서 한5 정도 이상 올라가지 않는데,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밴드 구성이 베이스 기타도 있고 드럼도 있을 경우에 그쪽 악기에서 나는 저음이 제 기타하고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이게 상쇄된다고 그래가지고 저음이 다 날아가 버려서 오히려 소리가 튀어나가질 못하고 서로 막 싸우는, 상쇄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붕붕거린다고 하잖아요. 그러지 않게 하고 싶어서 저는 로우를 많이 안 주는데, 간혹 그냥 혼자서 연주할 경우에는 로우가 좀 필요하겠죠. 베이스 기타가 없거나 다른 베이스를 해주는 악기가 없다면 베이스를 좀 넣어가지고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. 그 다음에 미들. 미들은 지금 6.8 정도 돼 있는데, 미들을 완전히 꺾으면은 완전히 그 가운데가 쑥 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나죠. 이 극단적으로 한번 다 올려버리면 다시 미드를 0으로 이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.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드를 올렸을 때도 매력적이고 줄인 것도 매력이 있어요. 근데 좀 좀 더 뻗어나가고 좀 선명하게 하고 싶으면은 미들이 어느 정도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건 제 취향이고요. 그 다음에 지금 트레블은 5.3, 프리센스는 지금 제로예요. 제 프리센스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 올려볼게요. 짹짹거리는, 아주 그냥 콕콕 찌르는 듯한 이런 그런 걸 표현하는 건데, 여기서 굳이 그렇게까지 간혹 가다가 이제 좀 어떤 음악에 따라서 댄스 뮤직이라든지 그런 음악에 보면은 아주 기타 소리가 얇으면서 짭짭짭 하면서 이렇게 뭐 막 이런 스타일의 그런 리듬 할 때, 예, 요런 스타일을 할 때 이 프리센스가 좀 효과적이겠죠. 근데 오늘은 그냥 프리센스 저는 그냥 빼버릴게요. 뭐 한 이 정도까지는 줘도 그렇게 많이 티가 나진 않을 것 같은데, 굳이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. 예, 섭섭하니까 한 이 정도만 줍시다. 예, 이 정도 주고요. 채널 레벨, 채널 레벨은 8dB. 예, 80% 볼륨을 올렸다는 뜻이겠죠. 8dB 정도 좋습니다. 나머지는 그냥 팩토리 셋이라고 하죠. 하나도 안 만졌어요. 뭐 세그, 험, 리플, 바이어스, 바이어스 X 뭐 이렇게 있는데, 저는 가끔 다른 것들은 안 건드리고 이 험이란 것만 좀 만지는 편이에요. 이 험은 진공관에 관련된 전기 노이즈? 일부러 노이즈를 만들어주는 그런 거예요. 좀 아날로그틱하게 만들어주려고 그런,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가끔 가다 좀 빼버리고 쓸 때가 많아요. 뺀 거와 넣은 거와
소리의 차이는 그렇게 안 나는데 조금 약간 둔탁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긴 하죠. 그래서 디스토션 사운드에서는 이걸 저는 빼는 편이고요. 뭐 클린 사운드에서 굳이 그냥 만지지 않고 냅두겠어요.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캐비넷으로 가볼게요. 캐비넷에 보면 지금 마이크가 421 다이나믹, 이게 그냥 팩토리 세팅입니다. 팩토리 세팅이 우연치 않게 제가 좋아하는 421 마이크가 세팅이 돼 있어요. 이 디스토션 사운드에서는 저는 57 마이크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, 클린 사운드에는 421, 제나이저 421이라는 모델입니다. 그 모델 마이크를 선호하는 편인데, 평소에도 이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만질 필요가 굳이 없겠네요. 자, 거리. 바로 마이크 밑에 있는 게 거리입니다. 마이크에 얼만큼 붙어 있느냐, 떨어져 있느냐. 클린이니까 완전히 붙이고서 하는 것보다는 한 2에서 3 정도? 지금 저게 뭐 인치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, 뭐 그대로. 그다음에 로우 컷 80MHz, 하이 컷 8kg까지. 아주 그냥 하이 쪽에 짹짹거리는 소리를 완전히 그냥 가차없이 잘라버렸네요. 네, 이 세팅 지금 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.